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B3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올 예제 파일은 녹차 판매 정보라고 저장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안쪽에서 녹차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데요. 첫 번째 상품 코드, 상품명, 다운명, 그다음에 구분, 제조 년도, 가격, 판매량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상품 코드, 상품명, 다운명, 구분, 제조 년도, 가격, 판매량. 순서대로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의 조건, 필터는 가격이 7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을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7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두 번째,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3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정렬 순서에 오셔서요, 다운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구분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에서는 고급 필터를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이 먼저 작성이 돼야 됩니다. 문제에서 따로 함수가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조 방법과 판매 금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 방법과 판매 금액을 Ctrl-C 눌러서 아래쪽에 B35셀에다가 Ctrl-V 합니다. 첫 번째, 제조 방법이 가로차가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니다란 얘기는 서로 같지 않다라고 부등호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차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판매 금액이 동그라미가 6개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명이 한번더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100만 원 이상이라는 값을 크거나 같다. 100만 원에 해당한 숫자만큼 입력하시고, 다시 이하라고 주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 20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상품 코드와 그 다음에 다운명, 그 다음에 구분인데요. 먼저 필드명 두 개만 Ctrl-C, B40셀에 붙여놓고요. 다음 순서는 이제 구분과 가격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Ctrl-C, Ctrl-V 하셔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작성합니다. 물론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제 조건과 추출할 필드명까지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우리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B3부터 L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B35부터 D36에 작성해 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에 오셔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작성해 놓으셨던 B40부터 E40까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업하기 위해 첫 번째 데이터인 B4부터 L33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리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는데요.
상품 코드의 첫 문자가 H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뭐이고니까 equal AND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글자 left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품 코드가 있는 B4셀을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서 달러비 4로 수정해 주시고 심표 한 글자가 같습니까? H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조건은 제조 연도가 20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를 추출하는데 문제에서 날짜 형식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냥 숫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4셀 선택하고 F4 누르시고요. 그 값이 2016 숫자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누르셔서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H로 시작하면서 2016년에 제조한 연도가 2016인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작업 네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작업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인쇄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B3부터 L33까지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용지 여백을 좁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좁게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셔서 직접 값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아마 약간의 오차는 감점되진 않을 것 같고요. 메뉴를 선택했을 때 또는 직접 이렇게 입력했을 때 두 가지 방법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글, 바닥글 0.7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여백을 좁게 또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각각 값을 입력해 주시고 네, 그 다음 인쇄했을 때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만 가운데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가로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요. 인쇄가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됩니다. 오른쪽에 판매 금액만 2페이지로 현재 인쇄가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배율을 이용해서 한 페이지의 모든 열을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면 현재 설정된 용지에서 한 페이지의 모든 열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 선택하시면 아까 2페이지였던 내용이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요.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자동 맞춤에 오셔서 용지 너비에만 2를 주시면 한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만 한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구분을 클릭합니다. 상품 코드를 이용해서요. 구분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주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상품 코드에서 여섯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해서 1, 2, 3, 4에, 4, 5까지 해당한 값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드 함수부터 작업을 해볼까요? 수식 탭에 가셔서 텍스트에 가시면 MID라는 미드 함수가 있습니다. 상품 코드에서 여섯 번째 시작해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범위 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추주를 선택합니다. 추주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숫자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이 1이면 투구전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탭을 눌러서 이동하시면 되고요.
우전, 세 번째 세작이라고 입력하시고, 4라면 중작, 그다음 5라면 대작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두 번째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 그 다음에 할인율까지 이제 참조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계산식은 L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먼저, product 함수는 곱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PRO, product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어떤 값을 곱할까요? 가격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쉼표. 두 번째 이제 판매량도 간단하니까 판매량도 넣죠. 판매량 곱하기. 뭐 곱하기는 먼저 하든 뒤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H4, K4 곱하기 판매 가격 그다음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할인율은 함수를 VLOOKUP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할인율 값을 찾아옵니다. VLOOKUP. 할인율은 친환경 인증과 제조 연도에 따라서 아래쪽에 표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잠깐 화면을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표사에 봤더니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에 따라서요. 연도에 따른 할인율이 좀 다릅니다. 네, VLOOKUP 함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찾을 값을 친환경 인증을 선택하시고 쉼표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범위를 무농약부터 전농약까지 2016부터 2017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드래그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몇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연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연도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치 클릭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제조 연도 G4를 선택하고 쉼표 아래쪽에 오셔서요. 아래쪽에 오셔서 연도 2016과 2017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앞에 있는 값도, 비어있는 값도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의 차이입니다. 2016을 찾으면 지금 깜빡깜빡한 범위에서 2016을 찾으면 2라는 값이 2라는 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2017을 찾으면 3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만약에 매치 함수를 통해서 참조하는 영역이 제가 I34를 하지 않고요. 그냥 2016과 2017만 선택했다고 하면 현재 깜빡깜빡한 영역에서 2016을 찾으면 숫자 1이 반환됩니다. 근데 우리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찾을 열의 위치가 2016은 두 번째입니다. 라고 나중에 가서 도하기 1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걸 사용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지금은 J34부터 K34 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로 닫으시고요. VLOOKUP에 대한 가로도 닫고 1 빼기 VLOOKUP 가로 닫고요. PRODUCT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샵샵샵 나오는 거는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매 금액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신 다음 삽입에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하십니다.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public function fn 비고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친환경 인증과 제조 연도와 그 다음에 판매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친환경 인증이 무농약이고 그 다음에 제조 연도가 2017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if 만약에요. 친환경 인증이 무농약이고 그리고 and 제조 연도가
2017이면, 2017이면, 그리고 and, 또 판매량이 그거나 같다 4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렇다면 then 저희는 추천 상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FN 기고에다가 추천 상품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FN 비고에다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if 구문은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십니다. 네, 이제 작업을 하셨다면 사용자 정의함수 내용을 다 입력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M4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비호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친환경 인증부터 넣습니다. 친환경 인증 마우스 클릭, F4, 제조년도 G4, 판매량 K4까지 지정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추천 상품,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최고가를 구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는 다음명과 그 다음에 연도 2017년에 해당한 가격의 최고가를 구합니다. 네, 문제에서요. 2017년의 데이터가 2017년에 해당한 다운명이 없다면 0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모두 사용한다면 먼저 equal if 만약에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is erro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도가 2017년에 데이터가 없어서 값을 묻고했다면 에러가 있다면 0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값을 구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s error 함수 입력하시고요. is error 함수 입력하니까 값이 필요하다라고 value라고 되어 있고요. value는 large 함수를 통해서 최고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large 입력하시고요. large 안쪽에는 쭉 값들 배열을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최고값을 넣기 위해서 심표 1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배열 값을 넣으시는데 조건을 쭉 나열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다운명부터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명은 J4부터 J31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다운명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다시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연도 제조 연도를 선택하시고요. 2017과 같습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2017과 같습니까? 입력하고 가로 닫고. 다시 곱하기 세 번째 우리는 가격에서 최고가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가격을 넣되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라지 함수에서 작업하는 배열 작업을 하셨고요. 안쪽에 범위가 들어갔고요.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실제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라지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첫 번째 큰 값, 가격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에러가 있다면 2017년에 만족한 데이터가 없다면 이란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2016년이나 뭐 그렇게 해당된 다운명이만 있다면 저희는 이제 에러 함수를 가로 닫고요. 0이라고 처리하고요. 에러가 없으면요. 조금 전에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수식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만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뒤에다가 컨트롤 V 하고요. if에 대한 가로만 닫아주시면 되고, 배열 수식이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생산지별 평균 판매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verage와 if와 그 다음에 자릿수 조절한 함수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구한 다음에 절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trunc 함수 입력하시면 되고요. average 함수 입력하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또 문제에서 if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넣습니다. 생산지에 해당한 범위 I4부터 I31까지 선택하시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23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다음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쉼표 하신 다음에 우리 자릿수를 절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생산지별 평균 판매량을 정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1부터 J6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L4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필드 목록에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생산지가 위쪽에 있습니다. 생산지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구분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제조 방법도 마찬가지로 행 레이블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제 감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배치하시는데요. 감 영역에다가는 합계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판매량 배치하시고 그 다음 판매 금액을 배치하시고 그 다음 판매 단가를 배치합니다. 근데 판매 단가가 없는데요. 그래서 문제에서 판매 단가는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레이아웃을 배치하셨다면 첫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판매 금액과 판매량을 이용해서 판매 단가를 계산하는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요. 우리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고요.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필드 항목 및 집합을 선택하시고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드 이름을 판매 단가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요. 판매 금액 나누기 슬래시 하시고요. 판매량으로 나눕니다. 판매 금액 나누기 판매량으로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추가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판매 단가라는 필드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 금액에 대해서 필드 표시 형식을 천단위 구분기호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4, 샵샵샵까지 입력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뒤에 세 자리를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세 자리 동그라미를 0을 생략하려면 쉼표 하나만 넣어주시면 뒤에 세 자리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샵, 샵샵샵 쉼표 넣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시 한번 B4셀에 있는 판매 단가도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기 위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하겠습니다. 샵샵샵 쉼표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현재 지금 문제 봤더니 판매 금액과 판매 단가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거라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1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그 다음 보통에 가셔서 11번 선택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상태 표시줄에 보시면 준비라는 글자 옆에 매크로 기록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에다가 구분별 언더바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이픈 입력하시면 되고요. 하이 상품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D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렬을 하셨다면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가격이 하위 30%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가격에 가셔서요.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숫자 필터에 가셔서 상위 10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하위 30% 하위를 선택하시고요. 항목에서 퍼센트를 선택하시고 숫자를 30이라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하위 30%에 해당한 자료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요. 삽입에 가셔서요. 아니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그다음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위치는 H1부터 K2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하실 매크로 이름은 구분별 하위 상품 정보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텍스트에 가셔서 구분별 언더바 하위 상품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게 자동 매크로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행된 필터를 한번 해제해 보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필터 한번 해제해 보신 다음에 조금 전에 연결해 놓으셨던 단추를 클릭하시면 정렬이 되는가 그리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위 30%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문제 4죠.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중국이 있는 데이터 파란색 막대, 푸른색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갑니다. 그 다음 저희가 바꾸고자 한 차트의 종류는 꺾은 선형의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보조축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우리는 계열 옵션에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꺾은 선형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눈금을 통해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 새로 보조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Y축의 눈금을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최소값은 문제 언급이 없죠. 그럼 최대값에 가셔서 16,000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주단위에 가셔서 4,000을 입력합니다. 최대값 16,000, 주단위 4,000을 입력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보조 세로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축 옵션에서 최대값 2만인가요? 20만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주단위에 오셔서 5만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에다가 주요 녹차 생산국 녹차 수출량 추이라고 입력합니다. 주요 녹차 생산국 녹차 수출량 추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Y축에 대한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그
다음 세로 제목을 선택합니다. 수출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축 제목에다가 수출량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소문자 T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오른쪽에 대한 보조 세로축에 대한 축 제목은 없으니까 생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네 번째 대만 데이터 계열. 대만 데이터 계열의 2012년. 그러면 첫 번째 2012년에 대만을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죠? 다시 한번 2012년에 대만을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위쪽에다가 값을 하나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그림자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테두리 그림자에 먼저 갈까요? 그림자부터 가셔서요.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가셔서 우리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에 질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질감에 가셔서 양피지를 선택합니다. 양피지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안쪽에 그림 영역에만 이렇게 채우기 효과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 작업하셨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쭉쭉쭉 하나씩 작업해 가셔서 맞게 작업이 되셨나 확인해 보시고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품 첫 번째 상품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상품 입력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폼의 이름은 상품 입력 화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상품 입력 화면을 보여주세요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요. 폼을 선택하시고 상품 입력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 코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개체에 오셔서 우리는 유저 폼을 선택합니다.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COM 콤보 구분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 I6부터 I10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조 방법 콤보 COM 콤보 제조 방법에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I14부터 I16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니다. 첫 번째 폼을 보여주고 폼 초기화하는 작업까지 끝내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그럼 세 번째를 먼저 작업할게요. 종료를 클릭했을 때 CMD 종료를 클릭하면 폼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 5점, 10점은 받으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품 입력 화면에서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CMD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자료를 이제 엑셀 시트에 입력하겠죠. 잠깐 창을 닫아볼까요? 우리 디자인 모드를 끝내고요. 클릭하면 폼이 나오죠. 상품명, 다운명은 직접 입력하실 거고요. 구분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제조 방법도 아까 폼 초기화 작업에서 추가해 놓으셨고요. 친환경 인증, 가격 이렇게 데이터를 쭉 입력하고 나서 등록 버튼을 하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기준 셀이 B5셀이 됩니다.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입니다. 위에 표 1이 있는데요. 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B5셀에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럼 이쪽에 연결되지 않은 거 몇 개일까요? 네 개 하고요. 다음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 하나를 더하면 얼마를 더하게 하면 될까요? 플러스 5를 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네 개와 새롭게 입력할 줄바꿈할 수 있는 기능에 2를 더해서 플러스 5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품명은요. 이제 행은 구하셨어요. 이제 열이죠. 열은 비열이니까 2가 될 거고요. 다운은 다운명은 3이 될 거고요. 구분은 4가 되죠. 제조 방법은 5가 되고요. 친환경 인증은 체크가 되었을 때 여섯 번째 열에다 여실 거고요. 일곱 번째 가격에다가 입력한 데이터를 넣으실 겁니다. 그 다음 친환경 인증에서 체크가 되면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로 표시하라고 했고요. 체크가 안 되었을 경우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현재 작업하는 행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는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i는 range 기준이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count를 해서 플러스 5를 하겠습니다. sales i,2는요. TEXT 상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Sales i,3은 TXT 다운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는 COM 콤보 구분해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5는 제조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제조 방법. 그 다음 6번은 이제 친환경 인증이라서 조금 이따 작업을 하고요. Sales i,7부터 작업을 할까요? 가격부터 넣겠습니다. TXT 가격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value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인증 작업을 하겠는데요. If 만약에요. 우리 폼에서요. 친환경 인증의 이름은 체크 CHECK 친환경 인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f 만약에 CHECK 친환경 인증의 값이 true라면 저희는 sales i,6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9번에 해당한 특수문자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else 입력하시고요. sales i,6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e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하는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 입력해 보시면 되는데 임의로 그냥 아무거나 한번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뭐 상품명, 녹차, 다운명 그냥 입력할게요. 고로 그 다음에 구분 오셔서 데이터 아무거나 하나씩 선택해 보시고요. 가격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종료 버튼 눌러서 창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